네, 안녕하세요. 뭐 버려놨던 시동 좀 찾느라고. 아니, 갑자기 형이 없어져가지고. 아니, 먼저 좀 이게 맨날 더럽혀주고 나 때문에 맨날 그래가지고. 자꾸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갑자기 이렇게 됐네. 네, 안녕하세요. 네, 뮤지컬 나르시소 골드문트에서 나르시스 역할을 맡은 이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참, 제가 먼저 할게요. 네, 이런 공연이 끝나고 약간 좀 슬픈 공연 하다가 이렇게 또 무대 인사를 막상 또 하려고 하니까 좀 약간 좀 어색하긴 한데, 네, 드디어 이제 나르시스 물론 저녁 막공이 남아 있긴 하지만, 네. 제 마지막 무대는 오늘로써 이제 끝이 났습니다.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게 사실 듣기 쉬운 이야기는 아니고 또 삶과 죽음에 대한 이런 헤르만 헤세의 그 자선적인 좀 철학적인 이야기가 좀 담겨져 있다 보니까 보시면서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하면서 좀 많이 어려우신 부분들도 있었을 텐데 제가 예전에 뭐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인생을 어떻게 쉽게 단 한 문장으로 또 한 문장이 아니더라도 꼭 2시간 안에 어떻게 다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막 어려운 것 같은데 이 작품이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헤르만 헤세 작품을 참 좋아하는 게 이유가 사실은 제가 이런 작품을 하면은 저 또한 굉장히 좀 치유를 많이 받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데미안도 그랬고 이 나르시스와 골드문트 하면서 저 또한 많이 좀 건강해진 것 같아요. 이 마음들이. 그래서 참 이 작품에 대해 감사하고 어제 막공한 위덕이 형과 또 지환이 맞죠? 네. 그리고 우리 연출님, 음악감독님, 작곡가님, 컴퍼니 특히 우리 상주 스태프들 매일매일 일주일에 9회씩, 10회씩 하느라 많이 지쳤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끝까지 잘 도와줘서 이 이슈에도 코로나가 있는 이슈에도 불구하고 물론 취소된 회차도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큰 탈 없이 잘 올릴 수 있었던 것에 참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처음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랑 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도 이 마음 안고 다음 작품도 더 재밌게 더 좋은 작품으로 무대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자리 가득 채워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나르시스와 골드문트에서 골드문트 역을 맡았던 배우 강찬입니다. 끝이 났네요. 끝이 났습니다. 아쉬운 마음이 큰데요. 제가 이 공연, 제가 가끔 좀 정신을 좀 가다듬고 싶을 때 약간 일기 같은 거를 좀 쓰는 편이에요. 매일은 아니고 쓰는 편인데 이거 하면서도 좀 중간중간에 이렇게 일지처럼 기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작품은 제가 그거 하나는 느꼈어요. 제가 굉장히 논리적인 걸 좋아하는데 내가 논리적으로 말을 못하는구나 라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너무 이 작품이 공부하면 할수록 너무 어렵고 또 내가 느낀 것들을 이제 우리 창작진들과 또 배우 형들이랑 동생들이랑 같이 공유를 좀 하고 싶은데 참 그게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소설도 좀 어려웠었고 그래서 어쨌든 그 어려운 작품 이렇게 함께 하면서 디벨롭하고 같이 머리 싸매면서 고생하고 했던 시간들이 지금 이제 막공 지음에 와서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잘 마무리된 것 같아서 뿌듯하고요. 그리고 이 작품은 곳곳에서 좀 사랑을 많이 느꼈던 작품인 것 같아요. 일단 창작진분들도 너무 이 작품 많이 사랑하고 또 원작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하고 그 음악도 또 그거에 맞게 너무 잘 써주셨고 그리고 또 우리 함께 하는 뭐 오케 팀도 그렇고 또 로비 꾸미기에 진심인 우리 하우스 팀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우리 항상 상주하고 계시는 원캐스트로 고생하시는 우리 감독님들 진짜 너무 많은 애정을 가지고 한 장면 한 장면 같이 호흡하면서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로 우리 배우들도 진짜 이 작품을 많이 많이 사랑하면서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충만한 사랑을 느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공연 초반에는 거리두기 했었잖아요. 뛰어앉기 이렇게 했었는데 어? 이거는 처음부터 안 했어. 안 했어요. 그냥 객석에 비운 거예요? 네. 그럼 맨 처음부터 안 했어요. 아니에요. 조금 뛰어졌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처음부터. 안 했어요? 추가업 했었어요. 이거 편집해 주시고요. 처음엔 듬성듬성 계셨었는데 끝날 때 이렇게 가득 극장을 메워주신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고 네. 사실 커튼콜 때 막 깜짝깜짝 놀래요. 왜냐면 이렇게 많이 또 객석이 채워진 게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가지고 원래 거리두기 더 심했었고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거리두기 아니 알았어 전에 그랬다고 알았어. 근데 나르시스는 정말 많은 분들이 와서 이것을 보시고 이렇게 찍어주시고 하셨다. 그래서, 그렇다. 네,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여러분들이 저한테는 전박이고 마리아였어요. 진짜 전박이 전박이 너무 사랑하니까. 아, 네. 아 사랑한다. 네네네. 네. 그래서 너무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네 그렇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언어가 많이 좀 특이하시네요. 그러니까 네 제가 네 논리적으로 말은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너무 많은 주변의 곳곳에서 많은 사랑을 느낀 작품이라서 너무 제 마음도 충만해지게 마무리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공연은 또 이렇게 끝이 났지만 여러분들 또 오랫동안 기억해 주시고 마음속에 잘 간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나르시스 골든문 때 했던 행복한 기억들 오랫동안 안고 또 간직하고 살아가면서 또 좋은 무대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녁 공연 아직 남았으니까 또 저녁 공연까지 또 많은 사랑,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이 작품이 언젠가 다음에 또 돌아온다면 더 좋은 작품으로 디벨롭이 돼서 돌아오기를 바라고 저 또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그 나르시스와 골든문트 많이 기억해 주시고 또 그 기억들이 모인다면 또 언젠가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에 또 더 좋은 나르시스와 골든문트가 돌아오길 바라면서 저희는 일단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